같은 팀원들은 이제 별로 신기하진 않겠어요? 하도 많이 보니까. 네, 아예 전혀 신경도 안 쓰죠.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네. 네, 요번에 그, 또, 저희 팀에 박성균 선수랑 주성욱 선수가 또 새로 왔는데. 박성균 선수? 네. 네.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처음 보니까. 네. 그 선수들은 신기하는데, 이제 같이 지내던 선수들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래요. 그러면 뭐, 김성재 선수도 이적해 왔었잖아요. 네. 같은 적 유저로서 이것도 처음에 왔을 때 되게 신기했겠어요, 김성재 선수도. 네, 다들 처음 보면 그런 반응이 나오죠. 어떻게 저렇게 하지? 라는 반응 나오는데, 이제는 익숙해지면은. 막 그래서 그런 별명도 있었잖아요. 한창 고금민 선수가 성적 안 좋을 때. 네. 이제는 오른팔로 하면 어떨까요? 뭐 이런 것도 많았었잖아요, 글들도. 아, 예. 오른팔로 하면 잘할 것 같고. 네, 그럴 때 기분 참 안 좋았었죠? 막 올라올 때. 근데 진짜.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제가 왼손으로 해서 못하나 막 이런 생각 진짜 해봤었어요. 아, 진짜요? 네, 너무 못하니까. 고금민 선수가 항상 연습 때는 이렇게 잘했다는 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 연습 때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 방의 비번은 뭐였죠? 이번 방의 비번은 53번이에요. 53번이요? 네. 아, 또 이게 뭐 사람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 패턴이 그냥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53이면 아. 다음번에는 뭐 2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래서 게임이 시작되면서 비번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53번이었습니다. 잘 찍으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70번대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런 습관 없으신가요, 그 저도 비슷했어요. 몇 개 정해져 있어요. 말이 네. 1번부터 100번까지지, 한 10번, 20번대에서 한 7, 80번대?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만들게 되더라고요. 네. 고금민 선수 요즘에 뭐 네. 이 시즌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어떻게 준비를 잘 돼가고 계신가요? 네, 연습 한참 저희 팀원들이랑 다 같이 잘 하고 있고. 네. 또 멤버가 또 새로 추가가 돼가지고. 박성균 선수하고 누구죠? 네. 주성욱 선수. 주성욱 선수요. 네. 아, 한마디로 팀 내 경쟁자가 둘이 더 들어온 거예요. 네. 어떻게요? 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아. 쟁쟁한 선수들이 들어와가지고. 안 오는 게 더 나을 뻔했네요. 아니요, 오는 게 전력상으로 도움이 돼서 좋은데 선의의 경쟁을 해야겠죠. 네. 네, 선의의 경쟁. 밥줄 경쟁. 예. 아, 잠깐 네.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바로 아닙니다. 나와야 되는 건데. 근데 팀 쪽으로는 정말 좋겠지만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박성균 선수, 주성훈 선수는 비교적 좀 신인이지만 네. 박성균 선수는 진짜 경력도 오래됐고 에이스 선수에게 탈 경력도 좋습니다. 연습 때 다른 팀일 때 경기할 때보다 네. 같은 팀 돼서 이제 연습 경기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가요, 두 선수 실력? 그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 훨씬 잘해가지고 훨씬 잘해요. 네, 그래가지고 놀랐고요. 그다음에 그냥 그 생각은 많이 했어요. 진짜 와서 잘 됐다 라는 생각 많이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걱정되기도 하고. 큰일 났다 이거. 네. 이걸 보고 등급으로 치자면은 지금 네. 아, 말씀하신 게 생각보단 잘하는 것 같다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거 뭐 애초에는 몇 등급 정도로 보셨습니까? 그냥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ABCD로 해도 되고요. 아, 예. 1점부터 100점까지 해도 되고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박성균 선수는 항상 80점은 넘게 항상 해주던 선수 같던데 네. 그 이상인 것 같고 80점을 네.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주성욱 선수는 아직 좀 비교적 신인이라서 예. 잘은 모르고 있었는데 예. 진짜 하는 거 보니까 대역, 네, 김대엽 선수랑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와, 김대엽 선수랑? 네. 그만큼 잘하는 것 같아요. 와. 실력이 출중하더라고요. 네, 김대엽 선수도 그런 부분을 좀 인정하는 편일까요? 아니요, 대엽이 그런 거 싫어해요. 근데 네. 고강민 선수가 프로토 수전 굉장히 잘하잖아요. 방송에서 잘하는 팬이시잖아요. 예. 근데 주성우 선수하고 해도 승률이 그러니까 주성우 선수도 이렇게 많이 이길 정도로 잘 나오나요? 네, 개인적으로 예. 궁금해서 예. 자주 이기고 지고로 반복해요. 예. 오. 사실 연습 때 팀 내에서 저그가 승률이 좀 더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습 게임을 네. 하면 원래 그 그런 게 맞는데 치고 되게 잘하는 건가 보네요. 반반 나와서 오. 제 기대 이상으로 진짜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네. 그래요. 왜 갑자기 그 플레이오프 때 잘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 그 전부터 잘하고는 싶었는데 네. 그
그때가 이렇게 시기가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아, 항상 준비는 좀 돼 있었는데 방송 때 잘 안 됐었나요? 준비가? 네, 그런 경향이 많아요. 제가 좀 그 MBC 게임에 김지현 선수도 네. 엄청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방송 때 항상 긴장해서 네. 리코드 좀 이상한데 하고 막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아, 예, 네, 그런 거 좀, 예, 네, 그런 네. 거 좀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네. 아, 좀 그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네. 아, 나도 저러는데 하면서 좀 아. 같은 처지다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아. 아. 김재현 선수가 시즌 내에 좀 먼저 극복을 했잖아요. 약간 네. 고강민 선수다 일찍 타이밍이. 네. 그런 거 보면서 힘이 됐나요? 그냥 아, 예. 보면서 뭐 5연승인가 계속 막 쭉쭉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거 보면서 막 인터뷰에도 다들 할 수 있다고 막 그렇게 인터뷰하시는 거 보니까 아.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가 아마 연패 중이었죠? 네, 그때 저는 한창 연패 중이었어요. 네. 김재현 선수가 그런 경험들 하면서 좀 자신감이 되게 많이 없었는데 네. 연습할 때 항상 이렇게 빌드 짜봤자 뭐하냐, 경기감 질 건데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는 아, 네. 자신감 되게 붙어가지고 뭘 해도 이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네, 그 그냥 딱 보아도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경기를. 근데 고강민 선수도 뭐 나중에는 진짜 빌드도 약간 특이한 게 고강민 선수가 운영하는 거 보면 네. 다른 저그들하고는 다른 색깔, 다른 노력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연습 때. 네, 제가 그냥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좀 다르게 하자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상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흔히 말해서 꼼수라고 하죠. 네. 꼼수로 좀 이겨보자. 꼼수라도 어떻게 한 판이라도 이겨보자 하다 보니까 좀 빌드에 좀 뒤틀린 것 같아요. 아... 그땐 이기는 게 중요했으니까. 그렇죠. 일단 이기는 게 일단 이겨야 또 출전 기회를 잡잖아요. 네, 그렇죠. 김성재 선수도 막 잘하고 있는 분위기다 네. 보니까 또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김지현 선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김지현 선수하고 경기한 적 있었잖아요. 아, 예. 그때 그 빌드 아, 몰래멀티 예. 스타팅 포인트에 네. 일찍이 했었던 경기가 있었는데 네. 빌드가 되게 신선했었어요. 준비 많이 하셨었나요 그 경기? 그니까 제가 그때가 아마 연패 중이라서 출전 기회를 아예 못 잡고 있을 때였는데 네.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은 항상 해왔죠. 경기 나가면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거 했는데 딱 마침 그때였고 그게 딱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금지라고 생각했던 선수를 만나서 네, 그냥 갈고 닦았던 빌드로 이겼었던 아, 경기가 있었죠. 경기장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 예. 오. 자 무탈 컨트롤 잘 되시나요 배틀넷인데? 오! 아니요, 잘 되진 않네요. 잘 되진 않지만. 네. 그래도 무탈 스컨트롤을 시작하시면서 보험 만든 선수는 고강민 선수가 처음이에요. 아. 아주 배틀넷이라. 이 말을 쓰면 항상 하시고 이제 무탈을 생산하는데. 오, 무탈 빈집으로 빼놓은 저글링과 함께 거의 여기서 경기 거의 길 수도 있겠는데요. 별다른 얘기도 없이. 네. 아, 있었던 이유가 있네요. 병이 있다가. 네. 그리고 탁다. 타고 잘 타고 있는데 아, 손금 몇 개예요? 다섯 개 깔아놨나요? 왜 머린 메딕은 안 보이죠? 네, 세 시즌이 멀티 빙각하러 왔는데 아 멀티 하나 파괴하고 본진 날아가면 이거 시청자분이 답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왜 저도 되는 공격이었고 아 그래서 저걸링 계속 달려가고 무탈리스크 저걸링 계속 가면 본진 장악당하고 시청자분이 아마 여기서 경기 패배 선언이 되지 않을까 싶은 분위기네요. 아, 일단 몸풀기 게임은 참 몸풀기답게 네. 쉽게 풀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끝났다는 생각하고 계시죠, 이미? 네. 프로리그 때 딱 이런 분위기 나오면 진짜 좋죠. 네, 이렇게 이길 때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빈집 러쉬를 이긴 적 있나요, 테란한테? 아니요, 이렇게 말고.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 이긴 걸 이미 알고 있을 때. 그쵸. 네, 이긴 걸 이미 알고 있을 때. 이럴 때 기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즐기고 있는 거죠. 네. 네. 경기 끝났는데 상대방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버티고 있는 걸 느낄 때. 네. 이게 손좀 나봐라 하면서. 네. 그럼 프로리그나 개인리그 경기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어떤 선수 이겼을 때였나요? 그, 최근에는 아무래도 결승전이. 상대를 떠나서 일단 큰 네. 무대에서 이겼다는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그 플레이오프 때는 우리 잘했는데. 네. 이번 그 정규리그에서도 과연. 계속 이어질까요? 그런 분위기가? 네,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쟁쟁한 선수들이 또 와서 예. 일단
출전 기회를 잡는 게 일단 네.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그 저그 카드는 고려 안 해봤을까요? 저번에 선수를 수급할게요. 오, 나가셨네요. 이렇게 승리를 따냈는데요. 네. 저그 카드는 혹시 뭐, 생각을 한 적이 없었나요? KT에서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요번에 잘했기 때문에. 아. 네. 네. 그런 민 때문에 지금 저그 카드를 고려를